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서원 씨의 형 집행 정지를 5주 더 연장했습니다. 청주지검은 최근 형 집행 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씨 측이 척추수술 후 재활이 필요하다며 신청한 형 집행 정지 연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. 최 씨는 지난 2020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이 확정됐으며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 지난달 일시 석방됐습니다.